그냥 넘어가는 거예요? 말도 안 되죠. 아이씨, 진짜, 씨. 네. 진짜 밥 때, 말도 안 진짜 때리고 네. 싶다, 진짜. 네, 때리면 안 되고요. 어?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거 외에 또 한 가지, 그럼 조작 보도가 있었다. 어제 뉴스 중에. 라는 또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죠. 어제 밤새도록 아주 빠르게 퍼졌는데요. 그,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인식했다는 한 시민 인터뷰를 땄습니다. MBC에서. 네. 근데 그 시민이 한 달 전에 MBC 인턴 기자로 또 그 뉴스에 또 출연을 했던 엠빅 뉴스에 예, 그런 추측이죠. 주보배. 예. 아 실제로 근데, 두 사람은 예. 동일 인물이 맞습니다. 예. 근데 잘리고선 시민이 된 건지, 네 아니면은 기자도 시민이니까 뭐 이런 논리인 건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의원 내각제를 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통령제를 폄하하는 인터뷰를 조작한 거 아니냐. 이제 이런 시민들의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. 저게 네.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저렇게 했어요. 인터뷰 주작은 예전에는 전부 주작입니다. 사실 거의 다. 일반 시민이 아니고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홍보 막 이런 제품 소비자 체험기 같은 거 하잖아요. 네네. 그거 그 제품 홍보하는 홍보 대행사 직원이 인터뷰하고 막 그랬었어요. 네. 그 관행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. 바꾸세요. 이제 시민들이 다 본다니까. 그러니까요. 예전처럼 그렇게 만들면 네. 주작질 다 걸려. 네. 예전에는 안 걸렸지만. 네. 그러니까 맞습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오늘도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네. 네. 일단 언론인 부실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소식 다음 코너로 네. 가겠습니다.